신작 영화 네 편 올여름 한국 영화 명운이 걸렸다. 얘네들이 실패하면 진짜 범죄도시 원툴 되는 거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우리 아파트만 지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김선영, 박지우, 김도윤. 이병헌 나오네. 새로운 설정이네. 아파트 한 채 빼고 다 무너진 콘크리트 유토피아. 류승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밀수. 이병헌, 김혜수, 염정아,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고민시? 고민시 마녀 그 주인공 옆에 있었던 그 귀여운 여고생 역할했던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시. 다음이 대한민국 우주 더문. 대한민국 우주 대원이 달에 홀로 고립되었다. 더문. 설경구, 도경수, 김희애. 근데 달에 고립되는 이런 내용들은 워낙 선행 작품들이 많이 있어갖고 흥할지 모르겠다. 더문은 잘 모르겠다. 이건 설정 자체가 이미 마스 이런 영화들로 다 보여줘버려갖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데. 맞지? 뻔해. 뭔가 마셨냐? 그것도 있었는데. 아 뭐였더라 그 영화 이름도 더 문이었던 것 같은데. 유문? 그 마션. 마션. 마션 말고 그 문 들어간 영화가 있어요. 더 문. 그러니까 그 되게 충격적이었던 내용이었잖아. 인조인간에 대해서. 인조인간 SF 영화. 문폴. 맞아 맞아. 문폴. 이거 재밌게 봤어. 아 문폴 아닌데? 문폴 아니야. 더문 맞을 거야 그러면은. 더문. 아닌데. 그래 이 영화. 샘 락웰 나오는 이 더문 옛날 영화잖아. 이거 개재밌는데. 이거 유튜브 요약으로 봐도 재밌어요. 꿀잼이야. 이건 뭐야? 두 남자 하나의 돈가방. 지원은 없다. 비공식 작전. 하정우, 주지훈. 신과 함께해서 둘이 호흡이 좋았죠. 약간 모가디슈 느낌 나긴 한다. 감독도 뭐 끝까지 간다라. 터널, 킹덤, 마스터. 피프티 피프티 따끈한 셈이다. 전 대표님이 기억하실지 모르. 전홍준 대표였나? 전홍진 대표였나? 피프티 피프티 키워낸 그 대표님.
근데 피프티피프티 왜 말도 안 하고 있어? 왜 아직까지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어? 아, 이해가 안 감, 진짜로. 나 이거 보고 나서 좀 진짜 역하더라. 남들이 다 역하니까 뭔가 그 시류에 편승하는 느낌으로 이 얘네들이 싫은 게 아니라 얘네들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더만. 나쁜 새끼들. 휴일 생고생을 들은 멤버들의 반응? 최근 전홍준 대표는 투자할 돈이 없어 자차와 시계까지 팔았다는 소식을 전하. 과거 큐피트가 뜨고 난 이후 멤버들은 컬트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음. 아, 근데 이 얘기는 뭔가요? 본인의 차를 파셨다는 얘기가. 아, 그러자 잘 모른다고 말아? 네. 사실 이건 저희도 몰랐던 얘기. 네, 저요. 보글 수집하느라 자차를 팔았다는 겁니다. 와. 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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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받지 않자 얼른 수습하는 김태균. 어떤 사연이 정확히 모르죠. 네, 저희도 정확하게는. 차가 바꿀 때가 된 건 아닐까요? 결국 빠르게 웃음으로 마무리. 아, 작게 그러게요 하는 거 개소름이네. 이 사단이 난 지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어느 한 명 나와서 입장 표명하는 인간들이 없다는 거에 놀랐다. 연예계에서 활동하기 싫다는 거지. 부모 등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입장 하나 못 내는 인간들이 무슨 팬이 필요할까? 소속사 대표의 노력이 공상맞게 느껴진과 동시에 그런 대표의 공상들은 자신들을 위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의 의무이고 자신들은 내 할 바 아니다 라며, 아버지가 낮에는 중소기업 가서 일하시고 밤에는 대리기사 뛰어가면서 자녀들 대학원 보내주고 기한 죽으려고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였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가 부끄러워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표정들. 그리고 밖에서 사탕 발리 맞는 옆집 사기꾼 아저씨가 좋아 보여 따라가려는 딱 그런 입장이다. 비유가 좋네. 돈 많아 보이는 그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한테 월급 받는 사람인 것도 모르고, 그것도 쇠가 빠지게 일하신 아빠 돈으로 애들 밥 사주고 그 돈으로 멀쩡하게 입고 나타나서 너네 아버지 맨날 돈도 없고 능력 부족하지? 이러면서 애들 꼬신 거임. 대형 기획사에 들어갈 생각이 오히려 전 대표 스토리를 보고 없어 보인다고 쪽팔리다고 생각했을 듯. 코트님 유튜브 보고 왔는데 보통이라는 분은 친구인가요? 오슈 잘 보고 있어요 항상. 네, 고맙습니다. 입 주변에 뭐 묻었어요? 어우 많이 묻었네. 아,
맨날 똑같은 거 핍니다. 예. 이병헌 나오는 건 좀 보고 싶긴 하네. 저 영화는 아파트 아포칼립스. 버스킹 하게 된다면 이번 달에 말해 할 것 같고 아마 하지 않을까요? 이번 달은 좀 뭔가 널널한 느낌이라 공약 방송도 없고 일정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월미도나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 주말에 진짜 사람 많거든요. 월미도는 아마 디스코 팡팡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배 타고 이렇게 저기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은 진짜 방송 끝나고 저 푹 자야겠다. 어디 안 나가고. 펜션 갔다 와갖고 술을 그날 너무 많이 먹어갖고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안 먹어야지. 술을 예 진짜 이번 달에는 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버스킹 또 유익한 컨텐츠 아닐까요? 그쵸. 저도 목관리 잘 해가지고 버스킹 하고 야외에서 사람들 반응 보고 그런 재미가 또 쏠쏠할 거예요. 오이도보다 월미도가 사람이 더 많지. 이블린이 누구임? 아, 그 뭔가 그 뭐 팬트리 이런 거 올리는 분 아닌가? 그지? 올리팬즈. 그게 외국에서는 다 까도 되니까 되게 수위가 세던데.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오는 정도의 수위던데요. 승무원의 그 복장을 약간 성상품화 해가지고 그게 논란이었다고. 논란 될 것도 많다. 아, 그렇게 따지면 남자들도 소방관 뭐 매 달마다 그 달력 만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섹시한 화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상품화 아님? 여자들이 섹시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도 승무원 복장 보고 섹시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애초에 그런 수요층은 아니에요. 저는 아싸리 야동을 보면 야동을 본다는 마인드지 뭐 찔끔찔끔 보여주고 찔끔찔끔 약간 그런 거 은꼴이라 그러죠? 그런 거 보고 막 저는 자극이 안 되던데 저는 아싸리 그런 스타일이라서 예. 뇌가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렇다고? 아니 난 별로 오히려 그게 더 음흉해 보여요. 여자 인플루언서들 약간 노출 많이 하고 이런 거 막 팔로워 해놓고 그거 사진 올라오면 막 후다닥 들어가서 보고 좋아요 누르고 거기 막 댓글 달고 난 그런 게 오히려 그들의 행보를 쫓는 사람들이 뭔가 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남자들이 그냥 야동 같은 거 보고 그냥 빨리 풀고 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나 그게 더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예. 남녀가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또 그것 때문이래요. 야동도 있고 막 그래서 굳이 연애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연애를 굳이 안 해도 된다. 예. 젊은 남녀가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하던데. 여자들도 이제는 그런 성인용품에 대한 수요층이 많아져서 집에 우머나이저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대요. 그리고 현실보다 이상의 좀 더 이상을 좀 더 쫓는 듯한 그 SNS에 잘난 남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눈높이가 다들 올라가서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랑 못 만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혼인율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SNS를 안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자처해서 불행해졌다고. 글쎄요. 예. 네, 제가 안 해서 그런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SNS 자체가 좀 뭔가 그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는 건데 그 일상을 올리는 게 뭐야? 전화 방송 중에 어떤 미친 새끼가 전화를 하네. 전설이 없죠. 바로 차단 때려줘야지. 거기 평소리였던. 장난 전화를 하니까 차단을 바로 해줄게. 차단. 꺼져. 그러니까 SNS 올라오는 게 약간 다 가장 행복할 때 모습? 내가 어딘가 그러니까 남길 만한 일상을 담는 게 SNS인데 일상을 안 담고 가장 행복하고 뭔가 사진을 막 100장 찍으면 그 중에서 한 3, 4장 건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잘 나오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지고 그런 상태의 모습만 이렇게 계속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더 불행해진다고 느끼는 거지. 남이랑 나랑 비교하는 게 인간 패시브라서. 인간의 패시브라서. 남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아 씨발 나는 뭐지? 약간 이런 그치 그런 모습들만 보고 아 이 사람은 그냥 일상 자체가 너무 행복하구나.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모든 게 다 좋은 거네 나보다 난 뭐지? 이러면서 불행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SNS에 올라오는 것들이 일상에서 모습도 가장 최고점일 때 그 모습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존나 부럽다. 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도 그런 거 보고 나서 좀 공감했던 게 내 방송 보고 내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와 코트 형처럼 살고 싶다 이러니까 그런 채팅 한 번씩 올라오면은 약간 어 아, 이세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일상을 살기에 나보고 부럽다고 하는 거지? 어 나도 코트 형처럼 걱정 없이 맛있는 거 먹고 어 일상을 즐기면서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데 씨발 내가 얼마나 그렇게 누렸다고 누렸으면은 쪽갈비 먹는 코트 개 부럽다. 아직 그런 거 보면 좀 웃기죠, 솔직히. 예. 맞아요. 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무슨 인생을 사시는 겁니까, 대체? 내가 누리는 것들이 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닌데 맞잖아요. 그 채팅이 얼마 전에 이제 저 좀 오버해가지고 많이 시키긴 했죠. 9만원어치 9만원어치 소 그 뭐였지? 곱창? 막창? 곱 소 곱창 막창 뭐 소 특양 구이 그거 먹을 때 그런 채팅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날 9만원어치 그런 곱창을 먹었던 이유는 어... 저도 스트레스 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냥 한 5만원어치만 샀으면 됐는데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해가지고 좀 과하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남겼는데 예. 맞아 그날 나 좀 약간 먹는 걸로 풀었던 듯. 박효신 노래 중에 그 노래 연습하고 싶더라고요. 그 저 뭐였지?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여자 가수분인데 어반자카파 여자 보컬 이름이 뭐였죠? 어반자카파 그분 이름 뭐였더라? 조연아님. 조연아님 유튜브 활동 많이 하시던데. 어, 나 이거 보고 나서 와, 이 노래 되게 좋다 느꼈어. 와, 잘한다. 해줄 수 없는 일. 나한테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잘할 것 같지 않음? 제대로 연습하면? 이 노래 개좋아. 이거 되게 옛날 노래죠. 데뷔 초 노래인데 명곡이네. 명곡 데뷔곡이네. 그런 것도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몰랐다는 게 도무지 난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넌 모르잖아 나를 차갑게 돌아서도 내일부터 볼 수 없어도
내 안에 넌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걸.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 노래 좋다 이거. 저거 연습 한번 해봐야겠다. 간만에 꽂혔음. 마지막으로 노래 연습했던 게 그 크러쉬 노래 그런 거였는데. 너먹보? 너먹보에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거 AI라고 이게? 야 AI 진짜 미쳤다. 동탄 위례 신도시 룩 뭔지 알죠? 달라붙는데 조금 긴 폴리에스테르 소재 그런 옷감, 예, 원피스 같은 거. 이거 진짜 사진 같다. 광고 모델 대용으로도 쓴다고? 야 이거 진짜 특이점은 온다. 요즘 AI 커버도 엄청 많이 올라와요. AI가 미래다 미래. 개 잘해. 붙잡는 나. 오. 차라리 다 끝났다고 말해줘. 이기적인 그 침묵에 또 남았노. 장훈이 형 어서와. 바보처럼 빈 자리를 붙잡는 나. 노노노 차라리 다 끝났다고 말해줘. 존나 병맛이네. 개꿀배기 싫다 진짜.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풍이 한 시간째 안 터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죠? 예. 제가 지금 100개 마지막으로 받은 게요. 어제 한 시간 넘었는데요? 12시 18분에 마지막 100개였어서 어떻게 하죠 이거? 아... 고맙습니다 카인스님. 오늘 데뷔한 백달 이블린도 7,000개 받았다. 이건 아니다 진짜. 아... 카인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핀볼 대기 중이 아니라
풍선이 망한 것 같습니다. 네, 좆박았습니다. 오늘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문제가 많네요. 예, 너무 일이 안 풀리네요.